자, 문산제일고의 박성호 선수가 3번에 있고 있습니다. 아, 유신고의 배강호 선수가 4번 레인, 광주 중앙고의 김동현 선수가 5번 레인에 위치합니다. 예, 그 400 허들이라고 뭐 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100미 허들, 110미 허들하고 똑같이 10대가 있습니다. 네. 허들 간 간격은 35미씩 되고요. 첫 허들 경기는 한 40미 정도 됩니다. 400m의 그냥 경기보다는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종목입니다. 예. 이 400미 허들도 한쪽 다리로 계속 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보통 13보에 가야 한쪽 다리로 넘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미국의 그 유명한 선수는 13보에 가갖고 그 47초 뛰는 선수가 있는데 46초. 그래서 한 발로 다 넘는데 이 선수들 아마 뛰다가 양발로 넘을 겁니다. 남자 고등학교 1학년 400m 허들 결승전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네. 자, 양발로 안 넘으면 아마 허들 앞에서 잔발로 뛰는 선수가 있을 거예요. 배강호 선수가 일단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발이 잠깐 엉켰는데요. 자, 배강호 선수가 정확하게 스텝을 좀 많이 늘었네. 보면서 예.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아, 잔발 저게 보폭이 커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 400m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보폭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13보로 가야 되는데 안 되면 15보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13보 갔다 14보 갔다 막 하면은 잔발이 돼요. 예. 자, 아직까지 고등학교 1학년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발전 가능성은 무궁한 상황이긴 한데. 오늘 잘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강호 선수 이제 직선 구간의 허들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예. 자, 끝까지 밸런스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배강호 선수인데요. 예, 유신고등학교 배강호 선수. 자, 배강호 선수가 마지막 허들을 뛰어넘었고 이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동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은메달, 예. 마지막으로 박성호 선수가 들어오면서 동메달을 획득합니다. 네, 배강호 선수하고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그렇군요. 자, 배강호 선수가 잔발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그 스텝에 대한 부분 처음에는 조금 맞는 것처럼 보이는가 싶었는데 네. 이후에는 조금 그런 모습들이 스피드가 이제 더 나면 이렇게 발이 잘 맞는데 스피드가 허들 넘다가 잠깐 주춤해거든요. 그렇죠. 예. 좀 더 보완할 점이 있고 조금만 더 보완하면 좋은 기록 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허들을 뛰어넘고 나서는 보폭이 상당히 넓은데 허들 앞쪽에서 보폭이 좁아지거든요. 예, 예, 예. 거기서 넓게 뛰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많이 뛰어봐야 돼요. 저도 400 허들을 해봤는데 뛰면서 이게 왼발 걸릴까 오른발 걸릴까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성인 선수들은 그 템포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뛰어넘는 예.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성인 선수들도 잘 뛰다가 마지막 허들에서 막 걸리고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록이 확 줄어들거든요. 예. 예. 뭐 얼마나 또 깔끔하게 넘어야 하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허들 경기가 되겠고요. 그렇죠. 400 허들은 400도 잘 뛰어야 되고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 뭐 링 기술도 있어야 되고 지구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힘들어요. 자, 유신고의 배강호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했고요. 어우, 몸이 굉장히 좋네요. 키가 점점 크더라고요. 이 친구도 네. 중학교 때 70 몇이었는데 지금 80이 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